너는 웬일이니? 아, 그러는 그쪽은 웬일인데요? 왜 그렇게 기분 나쁘게 웃어요? 너 정말 몰라서 묻는 거니? 난 너한테 초대장 보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아니, 그럼 그쪽이 이 회사 사장? 아영아! 자. 안녕하세요, 사장님.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너한테 잘 부탁드릴 거 없습니다. 김문수 씨 스스로의 능력만큼만 평가될 테니까요. 근데 옆에 여자친구인가 보죠? 아, 저 그게... 네, 여자친구 맞아요. 스타일 없는 여자친구를 두셨네요. 네? 김문수 씨는 소품을 고르는 안목을 배우셔야겠어요. 소품이요? 어떤 소품이든 놓여지는 그 공간에 따라 제각기 빛을 발휘한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근데 가끔 어디에 두어도 빛이 안 나는 소품들이 간혹 있던데, 그런 건 과감히 폐기 처분해야 하지 않을까요? 아영아! 야, 아영아, 너 문 좀 닫으니? 아빠도 오셨어요? 저 먼저 가볼게요. 예, 아영아! 나가지, 진짜! 아영아. 해보자, 이거지? 아이씨. 아영아! 야, 미안해. 근데 우리 사장님하고 서로 아는 사이야? 아니! 나 저런 인간 절대 몰라!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 그새 더 멋있어졌네. 잘 부탁해요, 최승표 사장님. 회사가 번창하길 바랍니다. 네, 그래야죠. 우리 가구 명장도 잘 좀 봐줬으면 좋겠네. 저희 회사 인테리어 스타일은 기본이 모던한 스타일을 추구해서요. 지난번 가구 명장 갔을 때 보니까 워낙 클래식하던데, 갑자기 저희 회사 스타일로 맞추기가 힘들지 않을까요? 아유, 맞추려면 얼마든지 맞추지. 그게 뭐 어렵겠어? 어머, 대한건설 차덕진 회장 아니야? 아직도 몰랐어? 차승표 사장이 차 회장 조카잖아. 그리고 이번 모델하우스 인테리어 건 그것도 그냥 수주 줬잖아. 여보, 우리도 가서 인사드릴까? 나 그만 가볼게. 공장에 볼 일이 좀 있어. 아니, 지금 볼 일이 중요해요? 장차 사돈 될지도 모르는 집인데 인사해야지. 인사하려면 당신이나 해. 아, 여보! 어머니 후배 되시는 천 여사님이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최승표가 한국 나올 때 되게 신세 많이 졌다고요. 아니요, 신세라니요. 자,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별 말씀을요. 우리 차 대표가 어디 남 같아야죠. 제가 힘 닿는 대로 챙겨주고 싶어요. 아이고, 신경 써주셔서 고맙습니다. 어, 진봉이구나. 지금 일 끝나고 들어왔어. 어쩐 일이야? 그 사람 말이야, 너 찾는다는 그 변호사. 아까 또 찾아온 거 있지? 근데 내 직감으로는 말이야, 그 사람이 말한 네 수양 어머니가 하는 사람이 아무래도 니네 그 시어머니인지 뭔지 아는 그 여자 같아. 사랑이 버리고 간 그 여자 말이야. 뭐? 우리 시어머니 같다고? 근데 왜 수양 어머니라고 했을까? 그러니까 뭔가 수상하지. 그 변호사 말로는 그 여자가 자기 손주를 찾는다면서 사랑이를 그렇게 찾는데. 뻔한 거 아니겠어? 자기가 버리고 간 애니까 찔려서 그렇게 찾는 거 아니겠냐고. 어머, 당장 연락해서 만나야겠다. 우리 사랑이 찾으러 올 줄 알았어. 그러게. 암튼 그 여자 후원자가 무슨 재력가라면서 네 연락처 알려주면 너한테 좋은 일 있을 거라면서. 그 변호사한테 내가 전화해볼까?
아니야.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일단 내가 먼저 가서 그 수양 어머니라는 사람을 한번 만나볼게. 내가 니네 시어머니 얼굴 아니까 정말 그 여자인지 아닌지 내가 먼저 보고 가서 맞으면 넌 그때 가서 만나. 혹시 또 무슨 사기치는 건지도 모르잖아. 그래, 그럴게. 어, 들어가. 그래. 그렇게 맡겨두고 갔으니 마음에 걸렸겠지. 우리 사랑이가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 나도 이렇게 보고 싶은데. 사랑아, 한명아. 엄마가 내일은 장학 없으니까 니들 보러 갈게. 엄마가 니들 선물 많이 많이 만들어놨어. 아, 먹어도 먹어도 왜 이렇게 허기진지 모르겠네. 다 먹었으니까 어디 또 일을 시작해볼까? 아저씨! 아저씨, 이거 다 버리시게요? 아, 버려야지. 피자주도 다 어떻소. 가져가 고기 구워 먹을 때 불쏘시개나 쓰던가. 어우, 아깝다. 아저씨, 저 그럼 이거 좀 가져다 써도 돼요? 아, 그러든가. 아, 다 부서진 것 같고 어디다 쓸 때나 있나 몰라. 에이. 예. 기다려. 엄마가 이쁘고 작은 의자 만들어줄게. 기다려. 모든 재산을 다 증여를 해버리고 대신 너는 내 부탁을 한 가지 들어줘야 돼. 백일홍 씨가 수양딸이 아니더군요. 수양딸 맞아요. 천사장님한테 사실대로 말씀드린 수밖에 없습니다. 사모님 들어오고 계세요. 어서 아무데나 숨어. 네? 꼴랑 증여랍시고 해주고 무슨 수작 부리는 거 아니야 지금? 손에 든 건 뭐야? 사장님이 빌려주신 책이에요. 사장님이?